오늘 오전의 주인공은 오렌지 스피커입니다. 블랙 오렌지네요. 오렌지 스피커는 블랙, 레드, 화이트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즘 뭐 계속 매장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미 창업하셨는데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신 분들 다 유튜브에서 보시고 연락이 오십니다. 하기는 이 가격대에 이 재원에 아무리 따져봐도 오렌지를 능가할 스피커는 매장 스피커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니라고요? 한번 붙어보실래요? 농담이고요. 스피커는 일단 들어간 유닛 재원, 그러니까 오디오 파츠가 결정됩니다. 앰프하고 조금 달라요. 주재료가 일단 결정을 해요, 소리를. 이 오렌지 스피커는 주재료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유닛 재원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회로, 그러니까 회로가 뭐냐면 네트워크가 우리가 합창할 때 고역, 중역, 저역을 나누죠. 그래서 그걸 이음매를 다 하나의 통일되게 소리 나오게 화음을 만들잖아요.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그 네트워크 회로의 부품의 주인공들이 독일제 문드루프입니다.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저희만 가능한 일인 거죠. 디스트리뷰터니까요. 문드로프에. 자, 오렌지는 카페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굳이 표현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격이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 소리는 다 잘나요. 그런데 격이 다르다. 같은 콩나물국밥을 했는데 이 집과 저 집이 격이 다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격이 다른 스피커입니다. 자, 들려드려 볼게요. 오늘 오렌지만 본격적으로. Bésame, bésame mucho.
perderte después. Que tengo miedo perderte, perderte después. For nearly 60 years I've been a cocky of droughts and fires and floods. I've lived through plenty. 오렌지 스피커는요, 주제가 명확하고 음색이 따스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좀 음식 맛을 부르는, 맛있게 느껴지는, 따스하잖아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렌지 스피커 추천드립니다. 자,